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미밴드의 생긴 모양은 아주 단순하지만 이름이 스마트워치인 만큼 연결 방법이나 사용 방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품을 받고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기계치인 분들은 완전 당황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샤오미 미밴드 5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미밴드는 미밴드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꼭 스마트폰이 있어야 하는데요. 미밴드를 시계 기능과 알람 기능을 가진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밴드에서 모아진 데이터가 스마트폰 미피뎁에 자동으로 전송이 돼서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분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밴드에는 GPS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위치 정보는 스마트폰에서 미밴드로 전송이 됩니다. 미밴드와 스마트폰을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기능 설정은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집니다. 미밴드 사용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건데요. 미핏을 검색하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밴드를 사용해 봐야겠죠. 그런데 미밴드를 실행해 보면 조금 당황스러워집니다. 메인 화면이 뜨는 게 아니라 앱과 먼저 연결하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저는 조금 빨리 구매하느라 중국 내수판을 구매해서 알 수 없는 한자들이 막 뜹니다. 그런데 이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바로 미피뎁을 실행하면 됩니다. 우측 상단을 보면 더하기 표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몇 가지 제품들이 표시됩니다. 미밴드는 밴드 외에도 샤오미 제품인 시계, 체중계, 스마트 신발을 연결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미밴드를 연결해야 하니까 가장 위에 있는 밴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밴드를 클릭하면 앱이 미밴드를 자동으로 찾아서 연결해 주는데요. 밴드에서 승인하라는 문구가 뜨면 미밴드에서 승인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미밴드의 메인 화면이 바로 뜹니다. 앱에서는 미밴드5에 추가된 기능 설명을 살펴볼 수 있고요. 지금 시도 버튼을 클릭하면 미핏 메인 화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내수용 제품을 구매한 분이라면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언어를 영어로 변경해 주세요. 중국어가 익숙한 분이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저는 감도 잡기도 힘들어서 영어로 바로 변경했습니다. 내수용 미밴드의 단점은 문자가 와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한글 패치가 이미 나와 있어서 패치를 설치하면 메시지가 한글로 표시됩니다. 앱 사용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미밴드부터 살펴보면 미밴드는 홈버튼과 터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드래그하면 다음 메뉴로 넘어갈 수 있고요. 메인 화면에서는 좌우로 드래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면 미밴드5에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배란일, 가임기, 생리주기를 예측해주는 여성건강기능, 현재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해주는 스트레스 측정기능, 호흡운동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호흡단련기능, 일주일간의 운동기록을 통해서 개인 건강점수를 측정해주는 PAI 기능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기존에 있던 기능들인데요. 우선 운동할 때 기록을 측정해주는 스포츠 모드, 한 주간의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날씨 기능, 메시지 알림 기능, 스케줄을 미리 알려주는 스케줄 알림 기능, 현재 운동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만 해도 참 많다 싶은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알람 기능이 기본으로 있는데요. 이게 참 좋은 게 손에서 진동이 울려서 그런지 신기하게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톱워치 타이머 기능이 있고요. 핸드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 찾기 기능, 휴대폰 카메라를 원격으로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격 촬영 버튼 기능, 휴대폰 음악 컨트롤 기능, 3개 시계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페이 기능도 있는데요. 이건 뭐 국내에서는 쓸모가 없죠. 이 작은 기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건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쓰는 기능만 쓰게 되는데요. 저는 전화를 놓치는 일이 많아서 전화 메시지 알림 기능을 요긴하게 쓰고 있고요.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스포츠 모드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애정하는 기능은 수면 상태를 측정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앱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앱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핏은 사실 대충 여러 번 만져보면 사용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밴드 사용이 처음이라면 지금부터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 설정은 하단의 프로필을 먼저 클릭하고 미밴드5로 들어가서 설정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이 밴드의 디폴트로 제공되는 메인 화면이 좀 구리죠? 이 화면을 바꾸려면 가장 위에 있는 스토어로 들어가면 됩니다. 타입별로 제공되는 화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원하는 화면을 선택해서 동기화를 하면 됩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미밴드는 저장 용량이 크지 않아서 배경화면 3개 정도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메인 화면은 미밴드에서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화면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원하는 배경화면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화와 메시지 확인은 아주 기본이긴 하지만 앱에서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전화는 수신전화 메뉴로 들어가서 수신전화 알림을 켜주면 됩니다. 필요에 맞게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모든 기능을 다 켜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확인은 더보기를 눌러야 나오는데요. 수신 SMS로 들어가서 설정을 켜주면 되고요. 그냥 모든 설정을 다 켜주는 게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메시지는 핸드폰 메시지도 있지만 카톡 라인도 있죠. 앱과 관련된 메시지는 앱 알림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카톡, 라인, 유튜브 정도만 설정하고 있습니다. 알람은 스마트워치에서 아주 기본인데요. 알람으로 들어가서 아래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알람 시간과 기간만 간단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설정을 하는데요. 혹시 다른 기능들도 필요하다면 각 메뉴로 들어가서 간단히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끝이면 좋겠지만 설정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설정 메뉴들이 쫙 나오는데요.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날리고요. 먼저 밴드 위치에서 미밴드를 오른손에 찰 건지 왼손에 찰 건지 선택하고 손목을 들어올려 정보 확인해서 그냥 하루 종일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 기능은 손목을 들어올렸을 때 미밴드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인데요. 설정을 해두는 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야간 모드는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야간에는 굳이 화면을 밝게 사용할 필요가 없죠. 야간 모드를 설정하면 일몰 시간 후에는 밝기가 약해지고 아침이 되면 다시 밝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밝기 조절하는 법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밝기는 미밴드 더보기 메뉴로 들어가서 세팅을 누르고 밝기에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가기 설정과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설정은 미밴드를 위아래로 드래그 했을 때 보이는 메뉴를 설정하는 건데요. 드래그를 하는 것도 일인데 모든 메뉴가 다 있다면 메뉴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사용하지 않은 메뉴는 길게 눌러서 숨겨진 항목으로 내리면 해당 메뉴는 미밴드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설정도 비슷한데요. 좌우로 드래그 했을 때 보여지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메뉴는 더하고 필요 없는 메뉴는 빼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미밴드가 좀 가벼워지고 사용하기 편리해지겠죠? 운동 설정도 유사한데요. 운동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필요 없는 운동은 길게 눌러서 숨겨진 항목으로 내리면 됩니다. 저는 뭐 거의 대부분의 운동을 숨겨야겠네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날씨 설정에서 지역만 설정해주면 모든 설정이 끝나는데요. 이 정도만 설정을 하면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면 기능과 여성 건강 기능이 남았네요. 미핀 메인 화면은 설정보다는 미밴드에서 모아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각각 클릭해보면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기능은 뭐 설정이 따로 없고요. 미밴드를 착용하고 자면 수면 내용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여성 건강 기능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조심스러운데요. 생리 주기와 기간만 설정하면 나머지는 모두 알아서 적용됩니다. 참 쉽죠? 지금까지 미밴드의 기능과 설정을 살펴봤는데요. 참 쉽지 않은 기계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진짜 별거 없습니다. 설정은 한 번만 해두면 그냥 끝이고요. 앱은 익숙해지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